내 이는 최춘묘. 넌 이제 항장이다. 대장이란 말이지.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그렇게 뻣뻣이 서 있는 게냐? 무릎을 꿇어라 이놈. 어서 이놈아. 내 이름 때문에 고생한 걸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할 뿐이다. 무릎을 꿇어라! 이놈 부터우여! 그라. 이놈아! 무얼 그리 기고만장하느냐? 이 성을 내 손으로 열었느냐? 내가 내 손으로 열었다, 이놈아! 우리 고려 황제 폐하의 영을 받들어서 말이다! 할 말이 있느냐? 건방진 놈! 내 이놈을 죽여버리겠다! 그만두지 못하겠습니까? 천하의 대국이라 불리는 몽고의 장수로서 부끄럽지도 않는가? 항장을 배려하다니! 어느 나라의 군대가 이렇게 치졸하단 말인가? 이건 또 뭔가? 부태우 장군, 만약 그대가 최충명 장군을 배려한다면 누구도 망신을 당하게 될 거야. 사내답게 처신하길 바랍니다. 이놈을 묶어라. 그리고 압송하도록 해라. 주상의 박서장군. 예, 허파. 김경수 아래. 예, 허파. 잘 싸워주었어. 언젠가는 국가가 반드시 보답을 할 것이오. 그렇지가 않사옵니다. 결국은 성을 내주었사옵니다. 다 알고 있어요. 할 만큼 했다는 것을. 개경에서 우리가 뒤를 받쳐주지 못했어요. 지용군도 제 역할을 못했고. 그 점을 생각하면 참으로 답답하고 부끄럽단 생각이 듭니다. 다 이해해 주시구려. 누군가의 지원을 기다리거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이미 군인이 아닐 것입니다. 우리는 그저 열심히 우리가 맡은 곳을 지키며 싸웠사옵니다. 그것으로 좋가옵니다. 든든한 말이야. 반드시 그대들의 노고에 보답을 할 생각이. 최추명 장군이 몽고군 진영에 잡혀있다가 끌려오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다 내 잘못이요? 아니옵니다. 그자가 너무 경거망동하였사옵니다. 판이 이미 기울어졌는데 뻗대고 고집부리고 몽고 장수들한테 이놈 저놈 하면서 면박을 주니 어찌 그들이 가만히 있겠사옵니까? 그리고 아 상장군인 저한테도 이래라 저래라. 대질성 상장군!
예, 아빠. 아직도 할 말이 남아있는가? 할 말이 있느냐고? 제가 쓴 전략이 잘 먹히질 않고 아무튼 제가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. 도대체 어디서 전략을 배우고 공부했길래 저 많은 군사들을 잃었단 말인가? 그러고도 그대가 상장군인가? 군율대로 한다면 지금쯤 도성 밖에 목이 걸려있어야 해! 이여성 장군과 최송령 장군 두 분은 도대체 뭘 하셔서 그렇게 허망하게 도망이나 치라고 군사를 내주었단 말이오? 송구하옵니다. 이 늙은 놈의 목을 베어주시옵소서. 하파! 송구하옵니다, 하파. 죽여주시옵소서. 오늘은 기현 보고를 듣는 자리이니 이쯤에 두겠소. 하나, 각자가 행한 대로 그 결과와 대가를 받게 될 것이요, 늘 아시겠소? 행한 대로 받을 것이란 말이요, 아시겠소? 예, 아빠.